모터사이클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충격 대비 뛰어난 샥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에어샥이 미래 목표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EX9000 제일 상위 모델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샥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서스펜션이 같고요. 휠센트만 다릅니다. 휠세트 차이가 있군요. 네, 샥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놨습니다. 자, 이 샥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에어하고 코일하고 섞어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푸시포트라인인데 스프링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샥하고 코일샥하고 반반씩 섞어놨어요. 트래블 모드에 따라서 락을 걸면 0에서 30%만 움직이고 뭐 30에서 50% 작동하고 50에서 100% 작동한다. 평지, 트레일, 산악 세 모드. 저렴한 에어 포크 충격 대비 동작 그래프입니다. 압축이 진행될수록 단단해져서 충격이 클수록 완충 능력은 떨어집니다. 라인 에어는 고급 에어 포크에서 볼 수 있는 압력 동작 그래프입니다. 코일샥에 가까운 충격 흡수 능력을 가집니다. 베스트 라인은 코일샥 동작 그래프입니다. 큰 충격에도 항상 일정하게 동작합니다. DT 스위스 홈페이지 가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가볼까요? DT 스위스 홈페이지 왔습니다. 포크만 볼게요. 리어샷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535번이죠? 에서는 입문이라지만 엔트리는 아니고요. 중급입니다. 근데 두 라인밖에 없어서 중급하고 프리미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푸시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짠. 자, 오일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쪽으로 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일의 흐름이에요. 자, 쭉 압축이 되죠. 자, 오일이 이렇게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여기 스프링 쪽으로 옵니다. 자, 코일을 밀어내죠. 자, 여기 스프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능입니다. 자, 샥을 잠그면 이렇게 잠기는 거고요. 오일이 멈추겠죠. 자, 아까 이런 세 가지 기능, 드라이브, 락, 트레이, 뭐 대략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댐핑이고요. 스프링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트위너 리모트 테크놀로지라는 건데요. 아까 보이셨죠? 오픈, 기름을, 그 댐핑을 완전히 열거나 드라이브, 평지 주행 모드, 락, 완전히 샥을 잠그는 모드가 있고요. 이 리모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 레버 한 개로 뒤에도 잠글 수가 있고 앞에도 잠글 수 있습니다. 앞뒤 다 제어가 가능해요. 이 레버 하나로. 코일 페어 테크놀로지라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뭐 이걸 이용해서 뭐 선형 구조를 이뤘다는 얘기고요. 에어샥인데 스프링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APT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보시면 에어블럭에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다가 에어블럭을 추가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을 추가할수록 그 샥이 단단해지겠죠? 네, 그런 기능이고요. 총 3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서 뺐을 때 2개 스페이서, 1개 스페이서, 3개 스페이서 총 3개의 블럭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에 따라서 자, 샥 트래블이 변합니다. 한 개도 없을 때 샥 트래블이 제일 이렇게 크죠? 반응성이. 자, 저 아래쪽으로 스페이스를 추가할수록 샥이 단단해집니다. 잘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오픈 드라이브 락 세 가지 모드. 자, 저 아까 제일 처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자, 기름이 많이 흐르고 기름이 중간으로 오고 기름을 막고 자, 이렇게 자, 기름이 막히면 샥이 잠기겠고요. 그리고 기름 라인들이 다 뚫리면 샥이 쑥쑥 움직이는 거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름이 둘 다 흐르고요. 자, 기름이 이쪽 하나로만 흐르고, 자, 흐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로우 컴프레션과 하이 컴프레션. 이렇게 세 가지 모드입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마다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락. 잘 모르겠죠? 폭스샷 할 때 한번 설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차비 왔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컴프레션 댐퍼 압력값을 주행 상황에 따라서 레버를 돌려 압력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라이너 포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것은 3, 4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 어떤 기능이냐면요. 자, 샥이
뭐지, 피스톤은 또 여기 홈이 살짝 파져 있죠? 이 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피스톤이 살짝 완벽하게 밀봉이 되지 않아요. 공기가 셉니다. 2세나 세는데, 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압력차가 위쪽 아래쪽 날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지나가줌으로써 이 압력차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라인에어. 자, 이런 커브가 나옵니다. 아까처럼 코일처럼 완전한 직선은 아니에요. 대략 얘들을 가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빨리 진행을 했을까?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금 기능 있죠? 리모트 기능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시마노 스텝스 모터가 사용됐고요. 배터리 갔고요. 예. 카인드 시트포스트, 가변 시트포스트. 체인 가이드도 있네요. 빠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긴 또 브레이크 자세히 나와 있네. 브레이크 LCX 4피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XT잖아요. 헷갈리게 LCX에요? XT에요? 사양 표기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XT하고 LCX는. 아, 휠 예쁘네요. 좋습니다. DT 휠 좋아합니다. 라쳇도 굉장히 경쾌하고요. 소리도. 네, 다 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저는 당연히 이걸 선택합니다. 제일 왼쪽 거 이걸 선택을 할 거고요. 제일 오른쪽 모델은 저를 이렇게 이 두 개가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 두 개가 좋아요. 이 두 개로 하세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To the very death, as I walk, people stare and they're like, how this kid swagger so tight? Oh my god, I'm a money making machine. Inquired all the time, questions pop up where I'm getting that green. They want to know where I go, what I do, where I'm at. Click clack, recommend you stay back. I'm a crazy made man for you yet to discover. Keep pushing my buttons and I'ma start the show. Let the others understand how I roll in the streets. A true soldier, always carrying my heat. Winner, winner is all here around me, cause that's the usual life of an OG. When I hit up the mall, people be asking me how. Each of my arms is bigger than my house. House. In my beamer, old dad driving around in my beamer. In my beamer, old dad driving around in my beamer. Starting hard, looking fresh. In my beamer, old dad driving around in my beamer. When I step up on his block and I take a look at his beamer. The kid's so hot, he's making me drop. I wanna ride in his beamer. His wind shining up in my eyes, and it's got me so hypnotized. Something about him, I don't really know, but the way he puts on his show. In my beamer, old dad driving around.